41번. 실수 AB에 대하여, 일중할 거, 절대값이 있네, 그죠? 그러면은, 나눠야 되겠죠, 그죠? 1번. A가 B보다 클 때. 그러면은, A가 B보다 크게 되면은, A는 2분의 1. 그 다음에, A-B 그대로 나올 거고. 그래서 요거는.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고는 A가 되죠. 자, B 봅시다. B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2B. 이러면은 B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A가 B보다 크게 되죠, 그죠? 자, 두 번째. A가 B일 때. 같을 때. 그러면 A는, 요거는 0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같으니까 2A 될 거잖아요, 그죠? 맞죠? 요 같으니까. 그러면은 요건 A네. A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이거 0대잖아요, 그죠? 0대고, 그 다음에 같으니까 요거 2a, 마이너스 2a. 이것도 a 되네, 그죠? a라 부를 수 있는. 같죠, 그죠? 이때는 a하고 b가 같습니다. 자, 세 번째. a가 b보다 적을 때. 적게 되면은 a는 2분의 1. 자, 이거 마이너스 붙여놔야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B 되고, 이거는 B가 되는 거죠. B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되죠. B 사라지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A, A 되죠. A가 됩니다. 자, 이럴 때는 A가 B보다 적으니까, 그죠? 또 이것도 A는 B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 2, 3에 의해서 뭐 A가 다 이거 오합니다. 또는 이거 합쳐져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A가 B, 이 A가이죠. 다시 가리피노. 요건 지워야 된다, 그죠? 5하고, 그죠? A가, B 이상이 됩니다. 42번. 그 값이 가장 큰 것은? 대수 비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봅시다. AB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관계. 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AB -A -B가 되죠. 자, 이걸 A로 먼저 이거 묶어 볼게요. 그러면 B -1 되잖아요. 자, 이거 병행 방법. 마이너스 해놓고 B -1로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은 플러스 1이 생겼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두개 묶으면은 A -1 B-1.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자, A-1하고 B-1 둘다 양수인데, 그죠? A-1 하면 양수 되잖아요, 그죠? 이거 좀 1보다 크니까. 그리고 B-1 하면 양수잖아요. 양수인데, 근데 이 A-1이 양수면서도 이거는 1을 뺐기 때문에 1하고 2 사이니까 이거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게 해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B-1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사의 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빼면은. 자, 이두개 곱한 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1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치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0보다 작죠?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결론은 AB보다 크죠?
그죠? A 플러스 B가 크네. 자, 두 번째. A 마이너스 B 하고 한번 해볼까요? 요거. 그럼 A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보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0보다 크죠? 0보다 크니까 누가 더 큽니까? A 플러스 B가 A 마이너스 B보다 크죠? 그 다음에 4번하고 요 관계는 조금 뭐 간단하죠? 지금 A분의 A 플러스 B가 있고 A 마이너스 B가 있는데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가 A 마이너스 B가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A는 또 양수고, 그죠? 그 당연히 이게 크겠죠, 그죠? 맞죠? 자, 그럼 네 번째. 그럼 A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A분의 A 플러스 B를 빼볼게요. 그러면 A를 동그랗시다. 동그라미는 A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차수 낮은 B로 묶는 게 맞겠죠? 그리고 B로 묶으면은 A 마이너스 1 A제곱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A 하면은 A 마이너스 1 되고 쭉 되고 A가 되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로 묶으면은 A 플러스 B 되고 A 되죠. 자, 이거 0보다 크죠? 0보다 크기 때문에 누가 더 큽니까? 결론은 A 플러스 B가 A분의 A 플러스 B보다 크죠. 결국은 A 플러스 B가 제일 크네요.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다 양수네. 그죠? A, B, C 순서대로 되어있네. 자, 첫 번째 비교해봅시다. B분의 A에서 빼기 B-C분의 A-C를 하게 되면은 자, 통근합시다. B-C 되고 근데 바로 곱할게요. AB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AC 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곱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마이너스 생각하면서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BC 되죠. 그러면 AB 이게 사라지고 C로 묶으면은 B-A 그 다음에 B 그 다음 B-C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B-A B-A니까 이거는 음수죠. 음수됩니다. 그죠? B-A가 음수되고 그 다음에 B-C 이거는 양수죠. 그거 다 양수 이러니까 이건 음수되네. 음수되죠? 그래서 결론 B분의 A보다 이게 더 크네. 그죠? 이런 식으로 대소비교. 대소비교 연습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죠? 두 번째 B분의 A에서 빼기 B 플러스 C 분의 A 플러스 C. 자, 이걸 했을 때는 B 플러스 C 되고, 그 다음에 AB 플러스 AC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가 됩니다. 이러면은 AB 사라지고, 그 다음에 C로 묶으면은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되죠. A 마이너스 B 양수죠. 이것도 다 양수. 양수네. 양수이기 때문에 결론 B분의 A가 B 플러스 C A 플러스 C보다 크게 되네. 됐죠? 그럼 A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C가 제일 크네. 그죠?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분의 A,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작네. 답은 1번이 됩니다.
44번. 항상 승리하는 것은, 자, 이거는 뭐, 숫자를 좀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 A분의 B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음수음수일 때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음수음수가 가능한데,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에 오는 거, 이게 좀 숫자 커야 되잖아요. 음수음수 오더라도. 그죠? 이렇게 음수음수 오더라도, 이게 숫자 커야 0하고 1 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 5 또는 뭐 2,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성립되죠. A는 마이너스 5고, 그다음 B에 해당되는 거는 마이너스 2야.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승립하자는 얘기죠. 승립하게 됐을 때, A하고 B를 봤을 때, B가 더 크죠? 이거 안 되죠. 이게 뭐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보면은, B분의 A죠. B분의 A는 2분의 5가 되고, A분의 B는 5분의 2가 되잖아요. 이쪽이 더 크죠? 또 틀렸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이런 거를 비교할 때 3번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양수일 때는 또 5분의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A는 5, B는 2. 그러면은 A분의 B 하면은 5분의 2 하면은 0하고 1 사이가 되자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B분의 1을 하게 되면은 B분의 1을 하면 2분의 1 되죠. A분의 1을 하게 되면은 5분의 1 되잖아요. 이게 더 크죠? 이것도 안 되죠. 그죠? 그두개 곱한 거. 자, 4번. AB 같은 경우에는 10이 되잖아요. 그죠? 이 경우. 그 다음에 B제곱은 4가 되죠. 이게 더 크죠. 자, 이것도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들고 하려면 봅시다. 이거. 요거로 예를 들까? 뭐, 5번 같은 경우에 숫자로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일 때는 요 10이 되고, A제곱은 25. 이거 승립하고. 그 다음에, 10이고, A제곱. 자, 이거를 예를 들니까 다 맞아 버리네. 그죠? 양수일 때도 5이 10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A제곱은 25. 다 맞아떨어지니까 좀 숫자 대비 좀 의심적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5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별표를 하시고 이건 어쩔 수 없고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하는 거를 배우는 건 단계인 것 같네요. 그죠? 이 문제는. 그래서 지금 이걸 넘겨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AB 넘겨본다는 게 아니고 빼보면 되겠네. 이렇게 그냥. 넘긴다는 말이에요. 요거 결론은 요걸 보지 말고 그 a 제곱하고 ab의 대시공개를 대소관계를 따져봅시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a고 a-b가 되죠.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첫 번째, 우리 이 경우는 누가 제일 큽니까? b가 더 크죠. 그 다음에 a가 작죠. 그 다음에 이거는 0보다 작은 경우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B죠. 그 다음에 A. 이런 순서가 되죠. 자, 다 따져보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A-B일 경우에, 이때 A-B 같은 경우에는, A 음수죠. A 음수고, A-B를 해도 음수죠. 맞죠? 음수니까 이거는 양수가 돼버리죠. 됐죠? 그 다음 이 경우 한번 봅시다. A-B 어떻게 되는가? A-B 당연히 양수고 양수죠. 이게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뭡니까? 이거 1, 2에 의해서 A제곱이 그죠? AB보다 크다고 되잖아요. 승립하죠, 이렇게. 맞죠? 뭘 넣어도 승립하는데 미심 찍어서 한번 더 이런 식으로 또 이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빼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승립하는 것은 5번이 되죠. 자, 이 문제는 별표 하나 갖고 안 되겠다. 그죠? 한두개 정도 하셔야 되겠다. 그죠? 45번. 0하고 1 사이 수면은 이거 1-A 하게 되면 A 양수네. 그죠? 그 다음에 B도 양수 되죠. 그러면 양수고, C도 0하고 1 사이 다르면, C도 다 양수네. 다 양수네. 그죠? 다 양수고. 이렇게 할수 있고.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A에서 B를 빼봅시다. 근데 A에서 B를 빼게 되면 이 경우는 빼게 되면은 1-A 마이너스 루트 1-A 이 대소비교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트가 적혔을 때는 제곱으로 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A가 되죠. 는,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정결합시다. 마이너스 a 플러스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 됐죠, 그죠? 그럼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a 제곱 마이너스 a는 a 마이너스 1 되죠. 0하고 1 사이니까 이거는 양수지만 이건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되니까 결론은 A 제곱보다는 B 제곱이 더 크죠. 여기에서, 이것에 의해서 A보다 B가 더 크잖아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B 제곱에서 마이너스 C 제곱 해봅시다. 하게 되면은 1-A 마이너스 C 제곱, 2분의 a의 제곱 분 1-a 마이너스 1-a 플러스 4분의 a 제곱이 되죠. 는 사라지고 이것도 다 사라지네.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되죠. 자, 이거 음수잖아요, 그죠? 0보다 작게 되죠. 그러므로 누가 더 큽니까? B 제곱이 있고 C 제곱인데 C 제곱이 더 크네, 그죠? 그럼 여기서에 의해서 B보다는 C가 더 크게 되죠. 자, 이렇게 유지됩니다. 그러면은 순서가 A, B, C. C가 제일 크고, 그죠? 그래서 1번이 됩니다. 46번. 자, 이거는 음수죠. 안에 1-루트 3 자체가, 그죠? 이걸 뭐 루트 1일 거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놔야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자, 이것도 루트 4고, 그죠? 뭐 루트 5니까, 그죠? 이거 음수다, 그죠? 음수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자, 2 마이너스 루트 5. 자, 음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로 나와야 되고, 자, 이거는 양수죠, 그죠? 양수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사라지고 2가 됩니다. 자, 이거는 양수죠. 그러면은 2 마이너스 루트 3 되고, 자, 요거는 루트 4 고치고, 요거는 안으로 들어가면은 4, 3, 12. 이 되죠. 음수가 되죠. 마이너스 붙이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이 됩니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루트 3이 됩니다. 47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 이하일 때 이것도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요거 x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이거 숫자로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중간 수가 저 사이에 있는 수가 뭐 0, 0이라서 생각하면 더 편하겠네. 0일 때는 이거 음수가 되죠, 그죠?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x가 2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때는 이제 됩니까? 1 때는 0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x-2 같은 경우에는 뭐라 생각하셨죠? 0 이하인 수죠. 맞죠? 0 이하인 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죠? 2일 때도 성립하죠, 그죠? 같다는 거 증명, 2일 때 넣어보면 됩니다. 2를 넣으면 2도 0이고, 2도 0 되잖아요. 되고, 그 중간에 있는 0을 넣어보세요. 0을 넣으면 2 되끼고, 2 되고, 되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x가 이거 그대로 생각해보면 되죠. 0 넣으면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점 얼마 이런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플러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양수잖아요, 양수. 그죠? 양수니까 뭐 그대로 나오면 되죠. 2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48번. 마이너스하고 1 사이네, 그죠? x 마이너스 1 같은 게. 음수 되죠? 이거 뭐 간단한 거로 뭐 마이너스 1을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 음수입니다. 음수고 x 플러스 3. 당연히 양수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간단히 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마이너스 붙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뒤에는 그대로 튀어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어서 4가 됩니다. 49번. a-b가 0보다 크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ab가 0보다 작댔죠. ab가 0보다 적을 때는 두 가지 경우잖아요. a가 양수고 b가 음수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음수고 b가 양수고. 근데 a가 b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경우입니까? a가 양수가 돼야 되고 b가 음수가 돼야 돼. 자, 이걸 말하고자 한 거네, 여기서. 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자, 이거요. 자, a가 양수니까, 자, 이거 나타내면은 3a는 그대로 이래 3a 되면 되고, 자, 이거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음수니까. 2b. 2a-3b. 자, 2a는 양수죠. 그 다음에 3b가 지금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 음수니까 양수 되잖아요, 양수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2a-3b 되고, 2b, 이거 음수죠? 그럼 이거 양수니까 이거 음수 되죠? 전체 음수 되죠? 그럼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3a 이렇게 되겠네. 는 3a, 5a, 8a, 그 다음에 2b 사라지고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3b 네. 50번, a는 루트 5일 때. 자, 뭐, a-1 같은 경우는, 그죠? 양수니까 그대로 되겠죠. a-1. 자, a-2도 마찬가지고. 근데 a-3. 자, a-3하고, a-3은, 그죠? 이거는, a가 루트 5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9니까, 이거 음수 되지 않을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 이것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였네. 마이너스 a 더하기 4. 이렇게 돼요. 는, a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4가 됩니다. 자, 51번. 자, 이거, 중요한 거 많죠? 이거 비슷한 게 뭐 있죠? 실수일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0이 되는 거는 뭐가 되죠? a는 0이고, 그죠? b는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거 때도 위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뭡니까? a-b 플러스 1은 0이고, 그죠? and입니다. 0이고, 그 다음에 2a 더하기 b 더하기 2도 0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두 식을 연립하는데 더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b를 없애면 되니까. 그러면은 3a 더하기 3은 0. 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이면은 이게 대답합시다. 마이너스 2 플러스 b 더하기 2는 0. b는 0가 되네, 그죠? b가 0가 되니까, 요거는 2a니까, 마이너스 2.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52번. 자, 요거,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고 난 다음에, 요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절대 값어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양수죠, 이거는. 그죠? 마이너스 2하고 3, 4는 그러면 a 플러스 2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 3 빼기 a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조건 양수되잖아요. 그죠? 어떤 솔루트로? 그래서 이건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그럼 a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이렇게 되어서 2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53번. ab. 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0보다 크고 ab가 0보다 작다. 자, 일단 ab가 0보다 작은 거 먼저 따져 봅시다. ab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일 때고 두 번째 마이너스이고 플러스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댔잖아요. 그죠? 0보다 크다는 말은 이 경우 때 따지면은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는 말은 다 성립하겠네. 예를 들면 그 a가 5고 b가 마이너스 2인 경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이거는 a가 마이너스 2고 b가 5인 경우네요. 이거 부호 결정 안 되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다. 아, 그러면 이 경우네. 그죠? 이 경우죠. 이 경우네. 그죠? 이 경우. 그래서 결론, 이것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알게 됐네, 이제는. 그럼 a가 양수고, 그죠? b가 음수란 말이네. 이걸 이야기하고 싶네. 자, 별표 하나 합시다.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거 복잡하게 됐지만은, a 절대값 문제 해봅시다. a 절대값. 양수니까 그대로 a 될 거고, 그죠? b는 음수되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 더하기 a는 그대로고 이건 붙여야 되고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a에서 b를 빼게 되면은 요거 양수고 이거 음수니까 양수될 거잖아요. 양수되죠. 그럼 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a 플러스 b 이게 더 그죠? a 플러스 b는 0보다 크다. 다 되잖아요. 그죠? 이걸로도 되고 그냥 하면 되죠. 양수니까 그대로 t 나오고 는 이렇게 해서 2a가 됩니다. 자, 54번. 자, 뭐 비교를 해서 좀 해야 되네.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네. 자, 첫 번째 a가 b보다 클때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자, 이거는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a가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수 되고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b가 되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 자 이거 됩니다. 자, a가 b보다 크니까 요거는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양수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시, 요거는, 앞에 거는 요거 해당돼, 요거는 요걸 하면 되고, 뒤에 거는 요걸 하면 되죠. 그죠? 자, 앞에 거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 2.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적으면 되죠. 2분의 a 마이너스 b. 자, 됐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붙이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b 더하기 2분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a 마이너스 b가 되네.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자, 두 번째 a하고 b가 같을 때둘다 이거 여기도 0 되죠. 이제 넣으면 되죠. 요거 뭐죠? 둘다0 되죠. A는 B와 같으면, 그죠? 0 되죠? 0. 0이 됩니다. 이때는 0이 되고.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을 때. A보다 B, B가, A가 B보다 적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2.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A가 B보다 적으니까, 양수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A-B인데, A가 B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음수가 되네. 맞죠? 그러면은, 요것도 주어진 식, 저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앞에 거는 그냥 그대로 적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붙이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B 마이너스 A가 되네. 자, 지금 이거 전부 다 또는이거든요. 또는 관계가. 이거 다 합쳐서 1, 2, 3에 의해서 이걸 다 표현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거? A가 B보다 클 때, 값은 0이 되고, 같을 때는 0 되고, 작을 때는 B 마이너스 A. 자, 여기서 이거 같이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이렇게 되겠죠. 또는 이렇게 해도 관계없죠. 자, 이게 한마디로 다 표현해 준 거지, 이게. 그죠?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보기 좋게 하려고 A-B인데, 이 의미가 맞는가 보세요. A가 B보다 클 때는 A-B 되죠. 요걸로 합니다. 요걸로 하실 때. A하고 B가 같을 때 0. 되잖아요. 승립하죠? A가 B보다 적을 때는 B-A 되잖아요. 나올 때, 이게 나올 때. 다 설명되죠? 이세 가지 다. 이거 별표 4개 하셔야 될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그, 수직선, 거기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거 수직선을 보게 되면은, 보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요거 점 A 점 B 그럼 여기 좌표 값을 갖다가 A라고 B라 해봅시다. B라 하게 되면 이 중간 부분이죠. 중간 중간이 어떻게 되죠? 2분의 A 플러스 B가 되죠. 자, 이거 M이라 합시다. M이라 되면은 자, 이 앞에 거를 보게 되면 요거 보게 되면은 MA입니까? MA 됩니까? 뒤에 걸 보게 되면은 뭐가 되죠? MB가 되죠. MB. MB 되죠. 맞죠? 그거 거리잖아요. 거리. 절대값이니까. 이 거리, 선분 길이 되죠. 이 더하기 합한 거잖아요. 됐죠? 자, 그리고 이게 결국은 선분 AB를 되는 거잖아요. 합하면은. 길이. 길이죠. 길이. 됐죠? 그래서 이거 MA를 나타낼 때 보면은 요거는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 맞고, 그죠? MB 같은 경우에도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한다면 그리니까 저쪽에 딱 씌워주면 되잖아요. 는 뭐와 같다? AB는 뭡니까? A 마이너스 B 씌워주면 되고, 당연히 이거는 또 B 마이너스 A 이렇게 해도 되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어쨌든 결국 답은 5번이 됩니다. 55번. 자, 이 부분은 집합을 하신 분들만 푸시고, 나머지 분들은 집합을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이런 류의 문제도 있구나 하고 한번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거 ABCD가 지금 다 뭐죠? 0이 아니랬으니까 이 수들은 ABCD D는 양수 또는 음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내수 4개 모두 양수일 때 양수일 때는 그냥 1 되고, 그죠? 이것도 1 되고, 1 되고, 1 되고, 1 되겠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뭐. 5가 됩니다. 두 번째, 세 개가 양수고, 한 개가 음수일 때. 세 개가 양수가 되면은, A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양수라 치고, 하나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리고, A, B, C, D는, 음수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되겠네, 지금. 그럼 이거는 1이 되죠. 자, 세 번째, 두 개가 양수고,
두 개가 음수다. 그러면 1 더하기 1, 빼기 1, 빼기 1 되죠. ABCD는 어떻게 됩니까? A, B, C, D는 양수가 되죠. 더하기 1이 되죠, 그죠? 그럼 이것도 1이 되네. 네 번째. 한 개가 양수고, 세 개가 음수. 한 개가 양수고, 그럼 1 되고, 빼기 1, 빼기 1, 빼기 1 되잖아요. ABCD는 음수가 되죠. 빼기 1.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3이 되죠. 다섯 번째. 모두 음수.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고, ABCD는 양수가 되죠. 음수. 그죠. 그럼 더하기 1 되겠네. 자, 이 경우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집합은 중복부로니까 나올 수 있는 원소는 그죠?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5가 되죠. 그래서 이게 모든 원소의 합은 3이 됩니다. 56번 실수 xy 값을 구하여라. 자,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됐죠? 이렇게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 더하기 2x 플러스 y 더하기 1은 0이죠? 그러면 0은 이거 0 돼야 되고, 이것도 0 돼야 되네요. 그죠? 그럼 적어보면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여기다가 2를 곱할까? 여기가 2x 마이너스 4y 더하기 2는 0.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니까 빼면 되죠, 이거. 빼면은, 열리 빼면은 그죠?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y. 그럼 2에서 1 빼면 더하기 1은 0. y는 5분의 1이 나오죠. y는 5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합시다.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5분의 4 더하기 2는 0. 2x 플러스 5분의 6은 0. 그러면 1은 2, 2, 3은 6. 그죠? x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5x 플러스 10y를 그렸죠. 그죠? 5 곱하기 x는 마이너스 5분의 3 되고, 더하기 10y. 10 곱하기 5분의 1은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57번. 는 0대인데, 자, 이거, 이것도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거 그러면 이거 0되고 0돼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x는 2가 되고, 그죠? x-5y 더하기 3은 0로 되줘야 됩니다. 이거 항상 20이다, 이거. 0, 20.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x는 2니까, 이놈이는 2 빼기 5y 더하기 3은 0. 그럼 y는 1이 되면 되겠죠. x 더하기 y를 했으니까 답은 3이 됩니다. 58번. 자, 이 문제는 발레로 풀게요. 발레. 자, x는 2고 y는 5라 해볼게요. 그럼 이거 성립되는가 볼게요, 이거. 5는 2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마이너스 3이지만은 절대가 붙으니까 3으로 t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우변을 보게 되면은 2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3이 됩니다. 같죠? 같아진다. 자 1번 봅시다. 1번. 자 이거 양수죠? 이거 음수. 자 이것도 두개뭐두개 양수인데도 성립하잖아요, 저 여기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xy 2, 5일 때 xy
이제 3번. 10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0이 되죠. 다르죠? 이게 뭐죠? 이것도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을 보게 되면은 자, X 이거 되죠, 이렇게? 봅시다, 이거. 2 더하기 뭐 5. 뭐 이거는 반드시 성립하겠죠, 그죠? 5는 2 더하기 5가 되잖아요, 그죠? 뭔가. 그죠? 이렇게 되죠. 또 5번 같은 경우는 보세요. 2 빼기 5. 이거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 빼기 5는 이거는 3으로 티나잖아요. 이거 다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복잡한 거는 수를 대입하고 하는 게더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기법도 중요합니다. 이런 거. 59번. A가 B보다 클 때, 자, 이거,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 그러면은, A가 B보다 클때 A분의 1하고 B분의 1 하면 이게 거꾸로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요거는 아니겠네, 그죠? 그럼 두 번째, A가 B보다 크니까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경우에는 A분의 1 하더라도 이게 양수고 B분의 1 하면 음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유지되죠. 그러면 둘다 음수일 때 한번 해볼까? A가 음수일 때, B가 음수일 때. 음수는 좀 약간 감이 안 오니까 A가 B보다 크댔잖아요, 그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B는 마이너스 100 이래 봅시다. 그러면 A분의 1 하면은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죠? B분의 1 하면 마이너스 100분의 1. 이게 더 크지죠? 그럼 이 경우 안 되고. 이 경우는, 그죠? 그러면 이 경우 A가 양수고 B가 음수네. 그러니까는, 자, A가 양수고 B가 음수니까 전체는 플러스가 되니까 양수되고 A-2B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또 양수고 B가 음수, 이것도 양수되네, 그죠? 그러면 3A-B가 되네. 그러면은 4A-3B가 되네. 자, 60번. A-B가 0보다 크다? 그럼 A가 B보다 크다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AB가 0보다 작다. 그럼 AB가 0보다 작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그죠? A가 B보다 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A는 양수, B는 음수를 말하고 싶었던 거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밑에 거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절대값을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자는 그러면 A는 양수니까 A 그대로 줬고 B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B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A 빼기 B 양수죠? 그럼 A 마이너스 B 그대로 되고 자 A 마이너스 B 같은 경우에는 양수 되죠? 그죠? 이거 플러스고 음수니까 이거 플러스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죠? 플러스 되고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는 1이 됩니다. 61번. 자, 이거는 X2차, 그죠? Y2차죠? 이거 좀 특이한 문제죠, 그죠? 이거 조금 X4X제곱, 마이너스 4XY 해놓고,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는 0가 되는데, 자, 이거를 Y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돼갖고, 이거, y-2의 제곱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요렇게. 어떻게 됩니까? 2x-y의 제곱이 되죠. 플러스는 제로.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거죠. 인수분해 문제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곱 더하기 제곱, 0 되는 건 이거 알아야 되고, ex-y는 이거 0이 돼야 되고, y-2는 1이 됩니다. 됐죠? 거기서 y는 2가 되고, 2가 되니까 ex-2는 0.
X 1 되죠. 합을 그랬죠, 그죠? 그래서 3이 됩니다. 62번. 자, 이건 이제 절대 등식은 뭐 잊어먹지 않겠네. 계속 나오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X-2y 더하기 3은 0이 돼야 되고, EX-y-6은 0이 돼야 되죠. 여기다 1을 곱할까? EX-4y 더하기 6은 0. 두개 이거 빼면 되죠. 빼기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플러스 12는 0, y는 4가 되죠. y는 4가 되면은 여기다 대입을 할까? x-8 더하기 3은 0, x는 5가 되죠. 그러면은 x 플러스 y를 구했으니까 4 더하기 5, 9가 됩니다. 63번. 자, 이거 루트 안으로 들어가고 음수가 되는 경우는, 아, 지금 이거 배웠습니까, 우리 이거? 배웠나?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아, 이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경우는 1번이라면은 이거 그냥 지금 배우십시오. 이거 루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를 빼내고 이렇게 되는 경우, 이 경우는 A가 0보다 작고 B는 0 이상 돼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자, 두 번째. 요거 저거 요거 루트 C 루트 D가 마이너스 루트 C D가 되는 경우는, 자, 이거는 C가 0 이하고 D가 0 이하일 때 적게 됩니다. 이거 암기, 외워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3개.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부호가 결정됐죠. 그러면은, 자, 주우진식, 요거. 자, 는 B-A. B는 양수잖아요, 그죠? 음수니까 양수다 되겠네요, 그죠? 음수니까. 그러면 B-A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C는 이렇게 해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C 플러스 D. 자, 이거 음수죠? 그러면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되네. 음수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그 다음에 저거 A 플러스 D는 이렇게 해냈죠. 이렇게. 바로 적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B 마이너스 A. C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C가 되고, 플러스 C 플러스 D. A 플러스 D. 음수잖아요, 그죠? 그 음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가 됩니다. 는 C 사라지고, 그 다음에 D 사라지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2A가 남나? 그죠? B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64번. 요거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된거 보니까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됐죠? 이러면 또 같아도 되기 때문에 넌도 붙여야 되겠네, 참. X 플러스 1이 0 이하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딱 해주면 될것 같네.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1 이하 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되면 0 되니까 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을 넣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음수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X가 되고, X 마이너스 4, 당연히 이것도 음수가 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 이것도 음수 되죠. 그럼 플러스 되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x 마이너스 7은, 자,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되네요. 65번. 자, 이거는 좀 다시 적을 필요가 있네. 이래 되고, A 제곱, 그냥 나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는 루트 1이 되고, 그죠? 1이 되고, A 마이너스 다 적어주는데, 이것도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하여라.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배웁시다. 자, A가 0 이상이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A는 0, 이제 구분 안 할게요. A 0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자,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A, 그죠? 그대로 되고, A 더하기 A 되고, 그 다음에 빼기, A 빼기 A가 되네, 그죠? 사라지고, 2A가 되는데, 그대로 T 넣어야 되죠? 0수니까 2A 됩니다. 두 번째, A가 0보다 적을 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요거. 더하기 A, 마이너스 A 더하기 A, 여기가 되겠네, 그죠? 되고, 그럼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2A가 되는데, 이게 음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놔야 되니까, 2A가 되죠. 자, 1, 2에 의해서, 그죠? 간단히 하면은, 2A가 됩니다. 자, 66번. 이거 마이너스가 됐죠? 이거 똑같이 들어갔는데, 그죠? 안으로 갔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거 첫 번째 해봅시다. X-4가 0 이하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1-X가 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x는 4 이하이고, 자, 이거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 이하, x가 1 이상 되네. 그래서 결론은 1 이상 4 이하가 되네. 두 번째, 이것도 마이너스 t 나왔죠? 이 경우는 분자는 x 플러스 3은 0 이상. 자,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어차피 0보다 작다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경우 승리 맞죠, 그죠? 그럼 x가 마이너스 3 이상 돼야 되고 x가 2보다 작아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결론 여기서는 마이너스 3 이상 그리고 2보다 작다 되죠. 이게 다 성립이 되잖아요, 그죠? 이둘 관계는 또 AND가 되죠. AND 되니까 1하고 4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2, 1이 되죠. 공통 범위는 2가 되죠. 자, 그래서 X 범위는 1, 2, 3, X, 2보다 작다죠. 그 다음 정수 X의 개수를 했으니까 X는 1만 되겠죠. 그죠? 개수는 그럼 한 개가 됩니다. 67번. A가 실수일 때 간단히 나타내라.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죠? A가 0 이상일 때. 0 이상이면은 A 플러스 A 1 되고 뒤에 거는 A 마이너스 A 자 이거 0 되고 2A 자 이거는 2A가 되죠. 두 번째 A가 0보다 적을 때 A 마이너스 A 되고 앞쪽이 뒤에 거는 A 플러스 A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0 되고 마이너스 2 A. 그럼 이거는 2A가 되죠. 그래서 간단히 한 거는 2A가 됩니다. 68번. 옳지 않은 것은 1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했죠. 그죠? A-2 있을 때 값,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고, 는 0하고 2 사이니까 이거 음수되네요. 그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되고, 뒤에는 양수죠. A 더하기 2. 는 4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죠? 2번을 보게 되면은 2a, a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a가 되죠. 아, 뒤에 마이너스 a, 일단 요거는 그죠? 요거는 1 되고 이거는 a가 되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a 마이너스 a는 0 되죠. 됩니다. 3번을 보게 되면은 a 절대값을 해야 되고 양수니까 그대로 at 나오죠. 그죠? 되고 4번은 자 이렇게 되죠.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 되는데 이거는 뭐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도 되고 고쳐볼까요?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되죠. a 플러스 1에 제곱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항상 0보다 크죠? 그죠?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 되잖아요. 그죠? 됩니다. 그죠?
5분을 보게 되면은, 자, 저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안에 그 제곱정이 되면 A 제곱을 말하는 것 똑같아요. 그죠? 1 되고, 루트 A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는 A 절대값, A 절대값. 근데 양수이기 때문에 A 더하기 A는 2A가 됩니다. 5번 틀렸죠, 그죠?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69번. 0이 아닌 실수 X에 대하여 0의 정수가 되도록 하는 X 값은. 자, 이것도 X가 0보다 클 때. 그러면은 X, 마이너스 X 1이 되고 X 되죠. 그럼 이거는 0 되죠. 0의 정수. 안 되네, 이것도. 그죠? 0이니까. 두 번째, X가 0보다 적을 때. 그러면 X 플러스 X 될 거고, X 될 거고, 그 다음에 2X, X 되죠. 그 다음에 2X 음수니까 마이너스 부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거 뭐, 음수잖아요. 그죠? 없죠? 그죠? 5번입니다. 70번. A-B가 0보다 크다. 그럼 A가 B보다 크네, 그죠? 그 다음에 B분의 A가 0보다 크다. 일단 놔둬 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B제곱의 양의 제곱근이, 그죠? 이게 뭡니까?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B제곱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B제곱의 양의 제곱근이 마이너스 B다. 마이너스 B란 말은 마이너스 B가 양의 제곱근이니까 0보다 크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B는 뭡니까, 이거? 음수네. B가 음수면은, 자, B가 음수잖아요. 그럼 A도 음수가 돼야 되죠? 맞죠? 그래야 0보다 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A도 음수네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봅시다. 저거 주어진 시 요거는 A, 마이너스 A 되고, 마이너스 B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2B가 되죠? 자, 마이너스 A. 자, 요거는, 근데, 요거 있죠?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죠?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찍어도 됩니다. 플러스 A 마이너스 2B. 됐죠? 자, 근데, 요거. 우리 아이들 있겠죠? A 플러스 B는 어차피, 음수가 음수니까 이거 음수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a-2b가 문제죠, 그죠? a-2b는 이런 좀 어렵죠, 이라니까. 이거 하는 방법은, 자, a-2b를 자, 이렇게 고쳐볼게요. 우리 a-b가 있기 때문에 a-b-b로 하면 어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a-b는 양수죠, 그죠? b가 뭐죠? b가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죠. 근데 이거 음수 붙었으니까 양수 되죠. 다 양수 되죠. 0보다 크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거 독특하죠?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a-2b로 나오면 됩니다. 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3b가 됩니다. 71번. ab가 0이 아니다. 그럼 이거는 a가 0이 아니고 and 그다음에 b가 0이 아닙니다. 둘다 0이 안 돼야 됩니다. 저걸 알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a가 음수겠죠? 자, 이 경우는 뭔것 같아요, 이 경우는? 자, 안에 들은 내용물이 AB가 음수일 때죠, 그죠? 어떻게 음수? 자, 예를 들면은, AB가 마이너스 5가 되면은, 맞잖아요, 이거. 이거는 5니까. 그죠? 근데 AB가 만약에 5다. 같아져 버리죠, 그죠? 그거 안 되죠, 그죠? 자, 그죠?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 경우는 AB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거. 됐죠? AB가 0보다 작으니까 B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AB-3. 자, 저거는 AB. AB가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 음수니까 저 준식은 음수가 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2. B가 뭡니까? 양수죠? 그럼 양수 되는 거는. 그다음 1 마이너스 A. A가 음수니까 이거 플러스 되죠? 양수 되죠? 그대로 플러스 1 마이너스 A 그대로 티 나오면 되고.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AB 증크 플러스 3, 그 다음 거는 B 더하기 2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B, 이거 다 적으면 되겠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A 먼저 적을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됩니다. 72번. 임의실수 A에 대하여 A가 0보다 작으면 A 세제곱분의 1이 0보다 작음을 증명한 것이다. A가 0보다 작음으로 A 세제곱이 0보다 작을 때 실수 A 세제곱분의 1은 0보다 크거나 또는 뭐 0이거나 A 세제곱분의 1이 0보다 작다 중 어느 하나만 성립하므로 A 세제곱분의 1이 0보다 클 때, 요 문제 하게 되면은 0보다 클 때, 자 이럴 때 음수인, 그죠? 음수잖아요, 이거. A 세제곱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은, 이것은 부호가 딱 바뀌죠? 딱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는데, 결과치 보세요. 이거 1이고, 이거 0이잖아요. 그죠? 1이 되죠, 그죠? 모순 발생하죠? 안 맞죠? 이거 유지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1이 되니까, 그죠? 이므로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안 맞잖아요, 그죠? 모순 발생. 자, A 세제곱분의 1은 0이다 했을 때, 이것도 해봅시다. 음수인 A 세제곱을 양변에 곱했을 때, 뭐, 일단은 뭐, A 세제곱을 곱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이거 1이잖아요. 이거 0이잖아요. 1이 돼버리잖아요. 또 모순 발생하죠. 는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므로 모순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된다. 이래 73번. A가 C 이상이고 B가 D 이상일 때, 뭐, A, 뭐, 증명 것이다. 좀 읽어보면, 두수차. A, B 플러스 CD, AD 플러스 BC. 자, 이래 되고, A. 묶었네. 그죠? 요두 개. 됐고, 오늘 되고, 이렇게 됐죠, 그죠? 근데 A가 C 이상이고, B가 D 이상이므로, A-C가 0 이상 되죠. B-D도 0 이상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A-B는, 자, 이게 지금 이거가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0 이상 되고, A가 B 이상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B 이상, 요거 되고, 됐죠? 차례차례 넣습니다. 74번. 실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두 실수 AB에 대하여 A가 B보다 크거나 또는 A는 B가 같거나 A가 B보다 작거나 중 하나만 성립한다. 이거 괜찮은 문제, 그죠? 읽어보면 되네. A가 B보다 클 때는 C가 0보다 클 때는 같은 수 C를 곱하게 되면 부동은 유지되지만 음수일 때는 바뀐다. 이거 말하고 싶었고.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A 곱하기 1은 A.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A 곱하기 0은 0이다. 한번 쓱 읽어보면 되겠네. 자, 근데 1하고 0, 이셋 중에 하나인데, 그죠?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1하고 0은. 이므로 이거 둘 중에 하나. 요거 중에 하나겠네, 그죠? 요거구나, 요거. 그러니까 이거 맞죠? 이거구나, 이거. 그죠? 둘 중에 하나. 근데 이거 부등호가 들어갈 때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뭡니까? 가정의 모순이므로, 기억에서 1보다, 1이 0보다 크다니까, 이거는, 이걸, 했겠네. 1이 0보다 작다면을 먼저 했네. 그죠? 근데 모순 발생했고, 1이 0보다 크다를 증명한 거니까. 그 양변 1을 곱하면, 자, 1을 봅시다. 1이고 0인데, 지금 1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양변에 1을 곱했잖아요. 그죠? 곱하기 1, 곱하기 1. 근데 1이 음수잖아요. 이거 음수. 음수니까 이거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죠? 맞습니까? 음수 되면 부등호 방향이 다 바뀌죠. 음수를 곱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렇게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근데 결과치는 뭡니까? 1 곱하기 1은 1이고 1 곱하기 0은 0이잖아요. 결과는 누가 더 큽니까? 1이 더 크죠? 근데 가정에 이거 모순이죠. 이거 1보다 1이 0보다 작다는 가정의 모순이므로 그죠? 그래서 1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75번. 기억을 보게 되면 A가 양수면은 양수일 때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은 음수가 되고 음수일 때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 양수이고 둘다 양수일 때 덧셈은 양수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죠.
가정에서 둘다 음수죠. 음수일 때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양수가 된다. 어느 겁니까? 니은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 둘다 양수죠. 둘다 양수니까 양수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죠. 그 다음 양수 곱하기 양수는 0보다 크죠. 자, 이것에 관계된 게 바로 이거죠. 이걸 마이너스 묶게 되면은 요리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크다. 자, 이거 둘다 양수일 때 드셈 곱셈이 0보다 크다. 이런 ㄷ이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양수죠, 지금. 양수인데 0은 이쪽에서 그랬다. 양수인데 여기다가 음수를 곱하게 되면은 그죠?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은 그죠? 요거는 뭐 됩니까? 이거 a 더하기 b가 되죠. 음수를 곱하는 순간 이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되죠? 이 원래 탁 바뀌죠. 이게 또 동시에 이게 돼줘야 되잖아. 이렇게 맞잖아요. 이래 되고 딱 이래 되죠. 결과치가 이런 식으로 되죠. 결과치는 그죠? 양수에다가 음수를 곱하면은 그죠? 부동호가 바뀐다. 이거 기억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가 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으면 뭐 이렇게 된다 됩니다. 이렇게. 자, 별표 안 하시고 이거 꼭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76번. 다음은 서로 다른 두 양수 ab에 대하여 두 수, 크기를 비교한 거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좁으면 생각해봅시다. a 플러스 b에서 여기서 요거를 뺐네, 그죠? 그러면 통분을 좀 해봐야 되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b로 통분하면은 b 3제곱 더하기 a 3제곱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t 나온 거 보니까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일단은 뭐 해봅시다. 좀 잘, 이거, 언뜻 안 되는데. b, 마이너스, 요거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 되죠. 이게 ab가 되고, a 플러스 b를 묶어내면은, 1 되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ab. 뭐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또 통분해 볼까? a 플러스 b. 통분을 하게 되면은, ab,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이 되죠. 자. a 플러스 b. 요거 마이너스로 빼내면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빼내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죠. 되고, 그 다음에 a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a 플러스 b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ab가 되죠. 이런 식으로 되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바깥에 낸거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되겠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하나하고 a 마이너스 b 예? 그죠? 요거 ab가 되죠. 요거 두개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하나 나왔고 이 마이너스를 뒤에 거다 처리를 해주면은 b-a, ab가 되죠. 근데 우리 보니까 지금 뭐 이런 모양이 없죠? 가에 들어가는 거. 그죠? 그럼 가는 이렇게 변형을 해준다, 이거. 그죠? 이거 가 부분을 딱 떼내면은 a분의 1-b분의 1 되죠. 그래서 여기 a분의 1, 여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a가 b보다 크게 되면은 a 제곱 b 제곱 여기가 양수가 되죠, 그죠? 양수가 되고 a분의 1, a분의 1하고 b분의 1은 그 꼴로 돼버리죠, 그죠? 꼴로 되니까 1이 되니까 a분의 1에서 b분의 1 되면 이거는 음수가 돼버려요, 그죠? 그럼 이거는 0분의 4까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0보다 작게 되고 이 0보다 작게 되는 순간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a가 b보다 작고 a 제곱 b 제곱이 1이 되고 그죠? 이거 그럼 요는 음수가 되잖아요. 음수가 되고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게 되잖아요. 그럼 이 양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0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또이 경우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립하죠. 됐죠? 그러면 이거 다 성립하는 거는 이렇게 되었고, 2번이 됩니다.